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토.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이번 시간에도 idioms from head to toe,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body parts, 사람의 몸매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idiom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iPad. 눈에 관한 건데요. 저번 시간에 세 편이 눈에 관해서 벌써 나갔어요. 이번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표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She didn't bat an eyelid. Bat an eyelid. 이 bat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bat은 뭐 야구 방망이 bat도 있고 박쥐 bat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동사로 쓰였네요. She didn't bat an eyelid. 우리 아일레이드 저번에 배웠죠? 눈의 명칭에서 아일레이드. 바로 눈꺼풀인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bat을 앓으셔야 하겠죠. bat이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바로 나왔습니다. bat은 날개를 파닥이다. 눈을 깜빡깜빡하다 하는 윙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bat an eyelid 하면 눈꺼풀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she didn't이니까 she didn't bat an eye 눈 깜짝 하나 안 했어 이럴 때 쓰이는 것입니다. She didn't bat an eye. He didn't bat an eye. 눈 깜짝 안 하더라. 내가 무슨 말 했을 때뭘 했을 때눈 깜짝 안 하대? 할때 she didn't bat an eyelid. Eyelid 씁니다. She didn't bat an eyeli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늘 bat 동사의 의미를 박쥐 생각하면 되겠네요. 박쥐가 잠도 안 자고 빡깜빡거리나요? 아니면 파닥거리는 거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She didn't bat an eyelid. 알아두시고요. Next, I ate the food in the blink of an eye. In the blink of an eye. Blink가 바로 블링블링 아닌가요? Blink 바로 눈을 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in the blink of an eye 하면 또는 in the twinkling of an eye 하는데요. 저는 in the blink of an eye가 편한데 둘다 쓰셔도 됩니다. 바로 눈 깜짝할 사이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I ate the food in the blink of an eye. In the blink of an ey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in the blink of an eye 하면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 in the blink of an eye, in the blink of an eye 이렇게 씁니다. 예, 눈에 관한 표현이니까 쉽죠, 이 정도면. 예, 그리고 next, you are a sight for eyes. Oh, sorry, you are a sight for sore eyes. Sore eyes. 자, 한번 요건 다 분석 좀 해볼까요? A sight 하면은 시야잖아요.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광경 이런 거예요. 그리고 for sore eyes는 sore이 아픈 거잖아요. Sore eyes 하면은 눈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sight 광경인데요. 멋진 광경을 생각하세요? 근데 for sore eyes 아픈 눈에 멋진 광경이네요. 무슨 뜻일까요? 너는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고 아주 반가운 얼굴이야. 그래서 너만 보면 즐거워. 보기만 해도 좋아.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You are a sight for sore eyes. 아픈 눈에 아주 멋진 광경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아픈 눈에 무슨 멋진 광경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런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아픈 눈에 정말 멋진 광경을 줘서 눈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ou are a sight for sore eyes. 그래서 우리가 관광할 때도 sightseeing 하잖아요. 그래서 광경이 아주 좋은 거를 말합니다. sightseeing이 관광인데요. 그렇게 sight는 여기서 좋은 광경, 그리고 눈은 아픈데 좋은 광경을 봐서 치유되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셔요. You are a sight for sore eyes. You are a sight for a 어찌 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You are a sight for sore eyes입니다. Next는요, 우회하고 헷갈릴까봐 꼭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It was a real eyesore. It was a real eyesore. Eyesore 이게 바로 그겁니다. 눈이 아픈 거예요.
바로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거 정말 눈에 가시야. 이런 말 쓰잖아요. 아이고, 눈에 가시처럼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it was a real eyesore. 그러면 아유, 정말 눈에 가시로 안 좋은 광경에 안 좋은 것에 쓰입니다. 보기도 싫은 거죠, 눈에 가시면. 예. 이렇게 위에 표현하고 밑에 표현 둘다 eyesore, sore eyes가 들어가지만 완전 뜻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눈이 치유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눈이 아파지는 거죠. 눈에 가시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예, 어떠신가요? 다음 표현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도 I 표현인데요. 요번에 좀 좋은 표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첫 제목으로 넣었네요. Idioms for Eyes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갈게요. 첫 표현부터 갈게요. Keep your eye on the ball. Keep your eye on the ball. 우선 keep 하고 eye하고는 많이 단짝을 이루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본 대로. 근데 여기 keep your eye on the ball 하면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번 표현에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Keep your eye on the ball. 볼이 굴러가잖아요. 그볼 굴러가는 거를 자세히 잘 보고 있어라는 의미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나 스포츠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keep your eye on the ball. 저번 시간 어떤 표현이요? Keep your eyes open. Keep your eyes open. 항상 눈을 뜨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표현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Keep your eye on the ball. 이렇게 이때는 또두 눈인데 왜 eye를 단수로 쓰나 이런 건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eye 표현은 eyes에서 복수로 쓰는 게 있고요. 단수로 쓰는 게 있어요. 우리 body 표현에도 다 그래요. 어떤 거는 단수로 쓰이고 어떤 거는 같은 것인데도 복수로 쓰이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이디엄에는 단수로 쓰이는 것도 많고 복수로 쓰이는 것도 많으니까요. 자기네 마음이에요. 편한 대로 쓰는 거죠. 우리가 뭐 그걸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디엄이죠. 그래서 유의해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Keep your eyes open 할 때는 그때는 두 눈이었어요. 근데 keep your eye on the ball 할 때는 한 눈이네요. 기억하세요. Next, it's up to my ball. It's up to my ball. 아유, sorry. It's up to my eyeball. It's up to my eyeball. Eyeball 저번에 어디예요? 눈, 동공이었잖아요. 동공까지 왔어. 무슨 일이 어떻게 동공까지 올수 있나요? 일이 바로 여기까지 왔어. 눈그 위까지 왔어.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산더미야. 근데 이 표현은요. It's up to my neck 까지도 쓰여요. neck 표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neck 으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eyeball 대신. 그래서 it's up to my eyeball. It's up to my neck. 똑같은 표현이에요. 일이 진짜 산더미 같이 여기까지 쌓였어.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네 up to my eyeball, up to my neck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Next. 예. Man has wandering eyes when they see beautiful girls. 이런가요? 바로 뭐예요? Wandering, 눈 돌아갑니다. 이거죠? Wandering, 배회하는 거죠? 눈이 배회를 해요. 남자들이 여자,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이 쓱 이렇게 돌아가죠? 그 광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andering eyes 하면은 바로 눈 돌아가네. 눈 고정!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어서 가져왔습니다. Man has wandering eyes when they see beautiful girls. 그런가요, 다?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요, 여자도 눈 돌아가요. 그쵸? 멋진 남자 보면 전눈 돌아가던데요. Wandering eyes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Next. 예, 바로 키포인트 표현 나옵니다. 위에 타이틀로 제가 뒀는데요.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저 이런 경향 있는데요. 뭐 어떤 뜻인가요? 내 눈이 내 위, 배 창자보다 더 커. 이런 말이 뭐예요? 바로 눈하고 배하고 stomach, 위잖아요, 위.
하고 뭔 생각이길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답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바로 예. 내 위보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음식에 욕심을 부릴 때 하는 얘긴데요. 우리 뷔페 가서 주로 그러잖아요. 아, 뭐 이따만큼 싸와서 먼저 먹고 보자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을 양 조절해서 가져오시는 분도 이제 많지만 우선은 음식 욕심이 생길 때이 말을 하는 거예요.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I think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내가 진짜 욕심 부렸어, 음식에. 배에서, 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눈이 먼저 가서 그냥 다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기억해 두시면 좋은 표현이네요. 음식 갈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My eyes are smaller than my stomach. 해야겠네요. 예, 이거 오늘 유용한 표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시길 바라고 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용해 보시고요. 엄마가 하나 정도 외워서 사용해 보세요. 아, 제가 Daily Baby English. 놀이 영어, 생활 영어 하고 있고요. 영어 동화책 소개도 나가고요. 또 이렇게 오늘 같이 Idioms from Head to Toe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해서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